공식 선거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광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교육 경력을 가진 3명의 후보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싸움 대신 일제히 교육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이정선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 캠프를 꾸리고 광주교육의 변화를 이끌 자신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교육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직선제 교육감으로 광주교육을 이끌어온 장희국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3선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신다면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남대 교수 출신인 최영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시민 경선 단일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교육도시 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 등을, 장 후보는 고교 수업료와 급식비 무상 지원 등을, 최 후보는 광주교육회의 설립 등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섣불리 승자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청렴 교육과 실력 광주를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최종 승자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